50년 동안 저희가 시도했었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실패했고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2015년 6월달 다파 미국의 그 고등국방과학기술원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라는 것을 한번 진행했었죠. 전 세계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경진대회를 벌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의 휴버가 1등을 했었던 대회입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 로봇들의 행동은 대충 이랬습니다. 괜히 걸어다니다가 혼자 넘어지고 문을 열다 혼자 넘어지고 이게 30년, 4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1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했는데 결과가 서있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라면 만약에 지금 터미네이터가 우리를 잡으러 오면 그냥 문 닫고 계단 올라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용했었던 인공지능 방법은 저희는 룰 베이스드 또는 규칙 기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사용했었던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각도를 이렇게 잡고 힘을 이렇게 주고 어쩌고 저쩌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규칙을 줬는데도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이 경진대회에 참여했었던 로봇 중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아마 금방 출연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로봇입니다.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술 취한 것 같이 막 다리를 떠는 로봇인데 이 회사를 2년 반 전 구글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구글이 인수한 다음에 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규칙 기반이 아니고 마치 알파고 같이 학습 기반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 학습 기반의 아틀라스를 소개했습니다. 1년도 안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상당히 더 안전적이죠. 이제는 이것은 학습 기반입니다. 이제는 저는 여기서 참고로 이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로봇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려면 이 동영상을 증거로 삼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니네 인간들을 위해서 이 멍청한 박스 하나 집어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아니 로봇 후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이 시작한 거다. 지금 보시면 좀 화난 것 같죠, 이제는? 그리고 짜증나서 아마 담배 피러 나가는 것 같은데요, 바깥으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왜 규칙 기반으로 이렇게 어려웠었던 것이 학습 기반으로 바뀌니까 이 정도로 잘 될까? 학습의 비결이 뭘까? 한번 봅시다. 도대체 세상을 알아보고 걸어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하고 보면 데이터의 복잡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양한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모두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들 강아지들 같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기계가 이 다양한 물체들을 개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표현해주고 규칙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이 자연스러운 물체들의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다 보니까 규칙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뭐 개는 동물이고 다리가 네 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가 네 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거꾸로 점점 구체화시키면 이 하나의 특정 개는 인식하지만 또 다른 개들은 제가 사용한 규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편성과 구체성은 인버스 관계, 역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50년 동안 저희가 시도했었던 것이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정보 그리고 우리가 머리 안에, 뇌 안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 정보는 규칙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더 낮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여러분들 오신 김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네, 한두 분 빼곤 지금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을 든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규칙으로 써보세요 하면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돼요. 비슷하게 이세돌 구단 역시 왜 하필 그 수를 뒀습니까 하면 특별하게 규칙을 설명하기보다 그냥 이쪽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는 인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내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지만 나 자신도 언어와 규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는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공학자로서 당연히 직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 자신도 표현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걸어다니는 직관이 있는 거고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직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하고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한 번도 규칙으로 설명해 준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부모도 3살짜리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개란 컬론 이퀄 가로 열고 뭐뭐뭐뭐뭐 규칙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C++ 코드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자라면서 현실이라는 빅데이터에서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계에게도 더 이상 세상을 규칙으로 가르쳐주지 말고 학습 기능을 주자라는 것이 바로 요새 대세인 기계 학습입니다. 학습 기능이 있는 기계죠. 머신 러닝.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알파고 덕분에 가장 유명해진 머신러닝 방법이 바로 딥러닝일 텐데요. 딥러닝의 구조를 보면 딥러닝은 약간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인간 뇌에서 시각 시스템을 모방해서 인간의 시각 뇌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덕분에 인공신경망을 계층적인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베리에이션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알아봐야 한다면 고양이를 표현하는 규칙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가지의 고양이 사진들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신기하게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를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를 인공신경망, 뇌를 모방한 기계학습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이미 1960년부터 알고 있었고 1980년도에 상당한 그 붐을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아주 핵심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됐었습니다. 독일의 유어겐 슈미트후버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인공신경망들이 아주 본질적인 한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저희가 3, 4층 이상으로 쌓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층 구조가 너무 높아지거나 깊어지면 학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아주 단순한 것만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학습 기반이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학습한 데이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추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90년도 초부터 인공신경망 이 분야가 완전히 몰삭을 했습니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인공신경망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퍼소나 논 그라타로 그 단어를 사용하면 정부 과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왜 그런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캐나다 정부에서 꾸준히 불가능하다라는 방법에 투자를 한 거죠. 장기적으로 그 투자를 계속 한 결과가 2006년 그리고 2012년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층 구조를 계속 쌓아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개의 계층만 미리 학습을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예습하는 것 같이 아주 단순한 방법이고, 두 번째, 학습한 거에 너무 집착한다? 그러면 학습할 때 약간
랜덤으로 신경세포들을 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학습하지 않아야만이 새로운 것의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브렉스루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공신경망을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인 겁니다. 리브랜딩 한 겁니다. 왜냐? 인공신경망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딥이라는 것은 깊은 구조를 가졌다라는 거죠. 아이디어는 오래됐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4년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동시에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죠.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고양이를 찾았다면 한 수천 가지를 찾았을 겁니다. 지금은 수천만 가지 또는 수억 개의 고양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모사피언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현실의 복사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판을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킨 결과하고 오리지널 현실에서 인간이 학습한 결과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사판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 같은 앱에선 한 달에 2억 명이 사진을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료로 사진을 올려주고 인공신경망 기계 학습 방법의 학습지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많은 계산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GPU라는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트렌드가 3, 4년 전부터 합쳐지다 보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50년 동안 불가능했었던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를 구글과 페이스북에 무료로 올려줬다는 사실은 사실 30년, 40년 후 역사학자들이 아주 재밌게 볼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626년 네덜란드 상인 페터 미누잇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큰 섬을 하나 발견하고 그 섬에 살던 인디언들한테 지금 가격으로는 약 100만 원을 주고 이 섬을 샀죠. 100만 원 정도 가치의 구슬과 보석을 넘겨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섬이 지금의 맨해튼이죠. 결론은 뭐냐면 가치라는 것은 먼저 인식하는 사람의 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17세기의 유럽인들이 땅의 가치를 이해해서 헐값으로 맨해튼을 가져간 것 같이 30년 후 역사책에서는 우리는 가치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우리의 데이터를 구글은 무료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반짝반짝하는 유리구슬 대신에 이메일 하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앱 받고 와 이걸 다 무료로 쓸 수 있다니 하고 우리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에는 우리가 바로 인디안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보면서 놀랬지만 사실 2012년 딥러닝이 완성되고 나서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매년마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진행한 대결은 얼굴 인식입니다. 우리 사람은 얼굴을 알아볼 때 97.53%로 알아보는데 딥러닝 기계들은 이미 99.65%로 알아봅니다. 얼굴을 바꿔놔도 알아보고 모양을 바꿔도 알아보고 색깔을 바꿔도 알아보고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와 나이 먹었을 때 해리슨 포드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알아보고 두 달 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성형수술한 얼굴과 성형 전 얼굴을 같은 인물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 도입되면 엄청난 파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구글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하고 있죠. 얼굴 인식과 물체 인식은 이미 2013년, 14년에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조금 더 복잡한 걸 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상황 인식입니다. 처음 보는 비디오를 보여주면 뭐 휠체어를 탄 농구 게임이라고 잘 알아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마샬 아츠라고 잘 인식을 합니다. 처음 보는 비디오죠. 딥러닝을 리딩하신 교수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튼 교수님, 딥러닝을 만드신 분이죠. 2012년 개발을 완성하고 2013년 구글로 옮기셨습니다. 구글이 발견한 개발한 방법이 아니죠. 이 방법을 개발하신 분을 데려간 거죠. 두 번째로 잘 아시는 분이 뉴욕대학교의 얀 레쿤 교수님이고 그분은 2014년 페이스북으로 옮기셨습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이 정말 잘합니다. 세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 스탠포드대학교의 앤드루 응 교수님이고 그분은 2015년 5월 중국 바이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두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지난
11월 3일 소개한 건데요. 이제는 기계가 사진을 인식할 수가 있죠. 이 사진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가 목욕탕에서 이빨을 닦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LSTM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면 이 사진에 대해서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에서는 자주 등장했었던 장면이지만 현실에서는 없었던 기술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와 사람이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어봅니다. 남자 목소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음성 인식하고 문장을 이해해서 사진에 있는 정보하고 조합해서 기계가 대답을 해줍니다. 여자 목소리가 딥러닝 기계입니다. Is there a baby in the photo? Yes. Where is the baby standing? Bathroom. What is the baby doing? Brushing teeth.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래에 증강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인간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혼자 즐기거나 여러 명이 같이 즐기거나.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축구 경기를 혼자 보면 편하지만 뭐 좀 쓸쓸하죠. 친구들이 우르르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 재밌지만 불편하죠. 친구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도 다 마셔버리고.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본능, 편안함과 사회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인버스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콘텐츠에 인공지능이 녹아들어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편하게 혼자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마치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축구 경기를 볼 거면 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메시하고 대화하는 게 더 좋겠죠. 메시는 본인의 목소리하고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팔면 됩니다. 태양의 후예를 볼 때는 주인공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 거고 주인공은 연속극 주인공이 저한테 광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제 옷 예쁘지 않으세요? 여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아주 새로운 차원의 PPL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이 버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 건데요.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입니다. Person 1. Person 2. Lake. Person 3. Person 4. Tree 2. Snow. Person 4. Ski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도 기계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IT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퍼스널 컴패니언입니다. 기계가 드디어 인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계들을 팔겠다라는 거죠. 뭐 쥐보 유명하고 아마존 에코 너무 다 유명하고 지난주에 구글이 소개한 구글 홈이라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들은 딥러닝 또는 LSTM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계가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이 기술에 약간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언론에서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LSTM 딥러닝 트위터 봇을 소개했었죠.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으로서 트위터에서 티네이저들이 나누는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티네이저같이 트위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을 때 테이는 아주 착하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테이고 나는 뭐 몇 살이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테이한테 어마어마한 험악한 대화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혐오주의, 인종차별주의, 나치주의. 그런데 이것이 학습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몇 시간 후에 테이가 어마어마한 슈퍼 나치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을 죽인 거 잘했다. 여자들은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패닉해서 하루 만에 이거를 다운시켰죠. 이것이 우리 인공지능 미래에 중요한 저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 인공지능이 학습 기반이고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가 결국 우리 호모 사피엔스 문명에서 나온다면 기계가 결국은 우리 인간만큼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만큼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면 인공지능도 착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고약하면 그대로 모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화 시스템, 여기에 몸을 사용해서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 우리가 그 에이징되는 소사이어티에서 상당히 큰 문제였죠. 자식들이 1년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면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왜 우리가 기계하고 대화하는 것을 인간은 선호할까? 고 비달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 우리 모두 경험하는 거지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분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의 대화, 인간과 인간의 인터액션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화적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 상대방의 성공을 내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가족, 부모님, 자식들, 형제 10명일까요? 20명일까요? 60억 호모사피언스 중에 내가 정말 공감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100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진화적으로는 경쟁자인 거죠. 경쟁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는 하지만 이것이 항상 찜찜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하지만 기계와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리가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니즈도 만족시키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해서 많은 사이언스 픽션에 소개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가능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친구를 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계와 사랑을 나누고 기계와 관계를 가질 거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이 예측이 얼마만큼 맞는지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2015년 9월 달 결과입니다. 딥러닝을 사용해서 기계를 학습시켰는데요. 지금까지 예제에서는 기계에게 고양이 천만 마리를 보여주면 기계는 고양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고양이라는 직관이 생긴 거죠. 비슷하게 이 논문에서는 독일 논문인데요. 딥러닝 기계에게 특정 화가의 그림을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고호의 그림, 뭉크의 그림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어느 한순간 당연히 기계는 고호의 그림을 알아봅니다. 이건 뭐 고양이를 알아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독일의 작은 도시 같은데요. 이 사진을 고호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이 사진을 마치 고호가 그린 것 같이 재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기계가 그린 겁니다. 보면 뭐 좀 고호 냄새가 나요. 고호는 이 도시에 와본 적이 없죠. 뭉크 같고, 터너 같고, 칸딘스키 같고, 피카소 같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이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림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호가 고프로 카메라를 가졌다면 어떤 동영상을 찍었을까?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인 것 같은데요. 이 비디오를 특정 화가의 스타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중국 화가 환쿠안, 그럼 동양화 같이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고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했더니 고호같이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 중에 하나인 스타일을 학습을 한 거죠. 지금 이것은 2015년 9월 달 결과입니다. 아직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것은 2016년 5월 1일 결과입니다. 정말 최신 결과인데요. 비슷한 스타일인데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한번 보세요. 이게 스타일이고 이게 데이터입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고호로 바꿔줍니다.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을 특정 화가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죠. 칸딘스키로 바꿔주고 피카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스타워스를 이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고 정글북의 배경을 지금 바꿔준 거고요.
요거를 석기 시대 때 라스코 벽화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스타워스를 고호로 바꿔놓은 것이고 역시 최신 결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델프트 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덴하그 미술관이 협업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렘브란트, 뭐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바로크 시대 때 최고의 화가고 또 인물, 이 초상화의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죠. 덴하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 그림들의 코만 뽑아서 딥러닝 기계를 학습시킨 겁니다. 눈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입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 코, 입을 합쳐서 새로운 렘브란트를 그려보라고 유도를 한 겁니다. 4월 5일 날 소개가 됐죠. 30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렘브란트가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이 눈은 정말 렘브란트 눈이다. 이 코는 렘브란트만 그릴 수 있는 코고 이 입은 렘브란트만 그릴 수 있는 건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일 리가 없다. 처음 보는 그림이다 라고 결론은 딥러닝이란 기술이 4년 전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세상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을 모방하는 기계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